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어떤 도움? 저를 변신시켜주세요. 저를 변신시켜주세요. 아, 변신시켜 어, 저건 뭐야? 네. 아, 예, 점 찍어줘요. 변하거든요. 이 유리에서 이 요리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요리할 때는, 어, 어머, 네? 이 요리. 네. 아~ 이 요리 변신. 나도 하나 찍을까? 하고 싶으신가 봐. 진짜요? 선배님, 선배님 뭐, 혼자 찍고. 원하시는 이름. 어? 이름? 예. 네. 아, 나 이름. 이쁜 일은 있었어. 가을. 가을이가을 어울리시네. 이가을. 변신시켰어요. 어떡하지? 가을. 어, 저는 섹시정으로. 섹시정으로? 네. 섹시정으로. 섹시정으로? 네. 어, 지금 변신 중이시다. 오케이. 뿅. 어머. 이효리 씨와 변신. 이가을 씨. 저 어떻게 해요? 와, 재료들 일단 재료가 엄청 많이 준비됐는데 당면은 어딨지? 아, 당면? 아, 그걸 저기 안 보여드렸구나. 뭐 중요한 거 빠뜨리셨나 보네. 어, 저희 보물 창고. 저희 집에 오시면 여기 꼭 들려야죠. 예. 다 있는데 여기 야. 방에서 막 말려놓잖아요. 광 요리 창고. 네, 제 광이에요. 아. 선배님 그 당면 한 몇 개 정도면 될까요? 당면 한 두 분 드시는 건데 한 봉지면 되지 않나요? 한 봉지면 엄청 많이. 근데 다 엄청 식성들이 다 좋으셔서 그리고 아. 식사를 아, 따로 못 하세요. 뭐 김밥 막 이런 거 드시니까 그래서 먹으면은 만들면 다 같이 먹어요. 4개면 될까? 4개요? 저렇게 큰 거 처음 봤어요. 80인분? 80인분이요? 분들이 아니 스텝이 저렇게 많아요? 아까 평상시에 손 안 크시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궁금한 게 원래 손이 크세요? 사실 손 큰 이미지가 각인돼서 사람들이 그 드라마 때문에 나는 진짜 요만큼 내가 먹을 만큼 딱 해서 먹고 다리를 뜯어서 어머, 야 무지하게 물시네. 처음 봤어요. 선배님의 그 대용량을 만나니까 뭔가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요리를 같이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80인분. 잡채는 요즘 그 냉동으로 많이 팔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에 진짜 5, 6천원씩 가거든요. 많이 해놓고 냉동시켜도 되니까. 네. 사실. 이거는 냉동시켜놓으면은 진짜 아침에 돌려서 먹기 너무 좋은 음식. 자, 이제 그러면 썰어볼까? 좀 쉬운 거 같아. 오, 칼질. 와! 와! 어이구야. 너무 잘 썰어, 이렇게. 와! 썰린 거 아니잖아요. 간격이 너무 일정하잖아요. 와, 고수의 칼질. 놀라셨어. 선배님 손 진짜 잘하신다. 재밌네. 너무 잘하신다. 유리 배우의 칼 쓰는 솜씨를 좀 보여주세요. 어? 엄청 크. 아, 역시 강력합니다. 아~ 어, 약간은 무언의 좀 대결이 있네요. 예. 아, 예. 약간 성공도 예. 잘한다. 와. 와. 오우, 야. 아. 이영부 셰프님, 평가를 좀 해주세요. 칼질에 대해서. 어떠세요? 이제 두 사람의 칼질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아. 이제 그렇죠. 그 네. 이루아 씨는 대구, 이렇게 앞꼭지가 앞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 한식 칼질이고, 이유리 씨는 듬직하는 이거. 아, 빨리. 무게로. 아. 이제 만약에 이게 오래, 칼질을 오래 했을 때는 이유리 씨가 훨씬 유리하죠. 아. 저거는 저런 칼질은 빨리 힘들어져요. 와, 멋지다. 아, 두 분 약간 손이 대결 음식이에요, 지금. 와. 그나마 저걸 두 분이 같이 하니까 저렇게 금방. 아, 그럼. 근데 확실히 좀 대용량으로 했을 때가 맛이 진짜 조금 더 있긴 한 것 같긴 해. 이렇게 대용량으로 음식 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어릴 때부터 많이 차려서 혼자 거하게 먹는 거? 식구가 많다 보니까 식탐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서 먹어야지 하면 냉장고 없는 거예요, 늘. 아마 그때부터 대용량이 된 것 같아요.
요리 집에서 많이 했던 집들은 좀 많이 해야 맛있어요. 맞아요. 네. 작게 하면 간을 못 맞추더라고요. 특히 잡채 같은 건 조그맣게 가 어려워서. 시시해. 칼질 연주 습하고 싶을 때 잡채 하면 되겠다. 잡채가 손이 많이 가니까. 다행이다, 두 분이 다 칼질을 잘해. 대용량은 무조건 칼질이 우선이거든. 뭐든지 쓸어야 돼. 간장에 좀 재료 넣자. 마늘, 생강, 참기름. 손도 엄청 빠르시고요. 노하우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저 양파 언제 놔볼까요? 네. 와, 부부도 그러니까 선배님 누가 왔을 때 빨리빨리. 아우, 너무 맛있겠다. 용량은 대용량인데 프라이팬이 찍어서 F1을 해야 되겠다. 중고대 스케일이시다. 저는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야인시대 있잖아요. 지금 데뷔하시고 몇 년이신가요? 20년 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래서. 근데 제 방에 나와요? 얼마 정도 나와요? 뭐가 조금씩 들어오긴 하는데, 뭐, 천 얼마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와! 천 얼마도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천, 천만 원다니? 아니. 1,500원 뭐 몇천 오백 원 뭐 이렇게 해서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한심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양파하고 다진 꽃 같고. 와, 오, 이게 명절 음식이네. 명절 음식, 그죠? 와, 무슨 장사하세요. 뭔가 꿈을 아니, 이런 거 같아. 남들이 보면 김장 담그는 줄 알겠어. 재료 준비. 속재료 만드는 줄. 이제 다 재료가 완성이 됐으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거 김치.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김치 잡채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김치 잡채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네. 집김치. 집김치 가져오셔가지고. 아, 너무 선수. 네네. 직접 담가서 갖고 오셨어요. 아, 직접 담가. 많이 안 넣고. 아우야. 형님 맛봐도 돼요? 제일 맛있는 부분을. 장난 그러게.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선배님 약간 장난꾸러기 계신 게 있어가지고. 광고 같아요, 들려. 이제 안 할게. 미안해. 어때? 맛있겠다. 깨끗하지? 상큼해요, 완전지. 피클인데요, 피클? 피클? 우아하게 드신다. 가오렌지도 하나만 제가 하나 드릴게요. 자기가 약올리고 괜찮아. 약올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아니, 김치를 먹는 거. 누가 맛을 나오셨네. 술 마시는 거. 선배님, 진짜 이번에 진짜 느꼈습니다. 네. 와. 하고 나서 떨렸어. 너무 맛있는데요? 김치가. 이렇게 길게 썰어서 약간 면 느낌 나게. 네. 그렇지. 아, 잡채. 귀여워. 와. 참기름. 설탕하고 막 좀 넣고. 좀 달콤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네. 잡채는. 맛있게 묶어주세요. 네. 김치는 완전 면. 당면이랑 김치랑 같이 잡히는 거예요? 같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올라올 때. 골고루 잡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잡채에다가 김치를 넣으면 고소하고 깨끗한 맛이 나요.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겠다.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 재료는 일반 잡채하는 요리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다 들어가고 거기에 신김치가 들어가요. 신김치 하나만 되는 김치 추가? 아, 그러니까 김치가 더 추가되는구나.